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은 2021년 방송 지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은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서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빠른 전파력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축사 내에서는 반드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를 구분함으로써 혹시 모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 농장을 소독함은 물론 축사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야생조류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철새 도래지에서의 산책과 낚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산이나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 인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 시 사멸하므로 닭이나 오리고기 섭취 시에는 충분히 가열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